올여름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유난히 폭우 피해가 컸던 올해 장마가 끝나니 이젠 태풍이 걱정이네. 풍수해보험으로 든든하게 태풍을 대비해보자. 풍수해보험은 태풍, 폭우뿐만 아니라 대설, 지진 등 9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지킬 방패라고 할 수 있어. 풍수해보험으로 지킬 수 있는 대상은 주택,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임업용 온실,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등이야. 물론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어.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야. 정부에서 70% 이상을 지원해주거든. 예를 들어 어느 가게에 연간 풍수해 보험료가 7만 원대라면 정부에서 5만 원을 지원받아 연 2만 원 정도만 내면 돼. 보통 연 10만 원을 넘지 않아. 지자체나 7개 민간보험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데 반드시 시설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. 산출된 보험료를 내고 나면 가입 완료.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.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풍수해 보험. 미리 준비해보자.